분수의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ivision of Fraction이죠. 분수의 나누기입니다.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4입니다. 이 무슨 말일까요? 쉘이 13개가 있어요. 13개. 볼까요? 둘, 넷, 여섯 개. 13개면은 이만큼 있는 거죠. 쉘이 13개. 이게 0입니다. 0이고 1이고 0과 1 사이에 눈금이 13개가 있는 게 분수 분모가 13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. 그렇죠? 그 중에서 12개란 말이에요. 12개니까 여기 이만큼이죠. 이만큼이 오렌지 색깔입니다. 오렌지 색깔의 비율이 13분의 10이죠. 여기에 13분의 4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. 13분의 4는 어떻게 되죠? 13분의 4는 이만큼이 13분의 4가 되겠죠. 그죠? 13분의 4입니다. 이게 몇 개 들어가 있나요? 들어있는 거 볼까요? 4를 가져와서 보면은 하나, 두 개, 세 개가 들어있죠. 오,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? 이거는 3이 되는 거죠. 그죠? 3이 됩니다. 그럼 17분의 6 속에는 17분의 3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? 이것도 보면은 이번에는 잠깐만요. 치워보겠습니다. 지웠어. 이번에는 17개예요. 17개니까 4개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. 4개를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 2개, 2개 이렇게 되나요? 17개 맞는지 한번 헤아려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세 개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만큼 8개고 16개고 17개 됐네요. 그 중에서 6개가 오렌지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오렌지 색깔의 비율은 17분의 6이 되죠. 이 속에 17분의 3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? 17분의 3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17분의 3이죠. 그죠? 이게 몇 개 들어있죠? 하나, 두 개 들어가 있죠. 그죠? 자, 17은 여기로 와야 됩니다. 분모가 17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눈금이 7개란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게 몇 개 들어있나요? 17분의 3이 하나,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2가 되죠. 19분의 16 나누기 19분의 2는 19분의 16 속에 19분의 2가 몇 개 들어있냐는 거죠? 마찬가지로 이것도 17에서 눈금을 하나씩 더 늘어줘야 되겠죠? 더 늘어주고 0의 위치도 옮겨와야 됩니다. 이렇게 1의 위치도 옮겨왔습니다. 이제 17개입니다. 그 중에서 6개니까 이게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이게 19분의 6입니다. 이 19분의 6 속에 19분의 2가 몇 개 들어있느냐는 거죠. 19분의 2가 몇 개 들어있죠? 19분의 2가 하나, 둘, 세 개. 19분의 2가 세 개가 들어가 있죠. 따라서 아니죠. 19분의 16이었네요. 16이면은 여기까지 되겠네요. 여기까지가 되고 그 속에 2가 19분의 2가 몇 개 들어있느냐? 하나, 그죠? 하나씩 지워나가 볼까요? 색깔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지워나가 볼게요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들어가 있네요. 따라서 19분의 16 나누기 19분의 2는 8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네요. 뭐가 있나요?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분의 12 하면은 3, 3분의 6 하면은 2, 2분의 16 하니까 8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눔셈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디바이더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. 디바이더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나누어지는 16을 분자로 해서 2분의 16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바로 알 수가 있죠. 3분의 6 하면 알 수가 있고 4분의 12 하면 알 수 있습니다. 그죠?